제주의 잠수 관광선이 운항된 지는 벌써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 75m 제주 바닷속을 들어가 봤습니다. 한라산에서는 오늘 철쭉제가 열려서 전국의 5천여 명의 산악인들이 철쭉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의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주장하는 식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서귀포 해안에 새로 등장한 해저관광 잠수선은 관광산업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바닷속 75m까지 잠수해 신비로운 해저를 관찰할 수 있는 이 잠수선은 총 톤수 106톤에 길이 18.3m, 실내 높이가 5.95m로 다른 잠수선에 비해 활동이 자유롭고 관람 시야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바닷속을 들어와 보니까요. 무슨 여러 가지 생선도 보이고 산호초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이 잠수선은 하루에 7차례 운항하고 있는데 서귀포의 해저 신비를 볼 수 있는 해저 관광 잠수선이 등장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육상의 각종 명소에 해저 관광까지 연결시켜 제주 관광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5월의 싱그럼 속에 철쭉꽃이 활짝 핀 이곳 한라산 해발 1700고지에는 많은 산행인들이 찾아와 휴일날에 등반에 나섰습니다. 분홍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붉게 타오르는 한라산 철쭉은 이달 초순부터 한두 송이 피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꽃봉오리를 모두 터뜨려 5월의 푸르름과 어울려 한 폭에 술을 놓은 듯합니다. 갑자기 안개가 산허리를 휘어감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다가도 금세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면 철쭉 특유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돋보입니다. 예, 오늘까지 한라산에 세 분 올라옵니다마는 상당히 그 날씨도 좋고 또 철쭉꽃이 만개해가지고 이때까지 등산원 중에서 최고로 기분이 좋습니다. 한라산 철쭉은 요즘이 절정이지만 올해는 모진 비바람이 없어 이달 말까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철쭉제가 열린 오늘 한라산을 오른 인파도 5천여 명으로 평소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6시 30분에는 제주도 산악연맹 등 산악단체 회원 200여 명이 해발 1700m의 윗세오름에서 철쭉제를 올리고 5월 산행에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3,700여 종이 넘는 각종 식물이 한자리에 모여져 새로운 관광시설로 각광을 받게 된 중문관광단지 여미지 식물원입니다. 지난 86년에 150억 원을 들여 지어진 돔형 식물원은 3,800여 평으로 식물의 특성에 맞도록 구역마다 온도와 습도 조절 등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특수 식물원입니다. 특히 관광적 가치 외에도 수생식물을 비롯한 사막과 열대식물이 한자리에서 가꿔져 생태계를 배울 수 있는 학습도장으로서의 활용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막식물인 다육식물원에서는 개미집이라든지 평원을 만들어서 조경적인 처리를 갖다 해서 또 선인장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관람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여미지 식물원이 개원하면서 중문관광단지는 해양관광시설과 함께 종합관광시설을 차례로 갖춰나가게 됐습니다.